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국회직 8급을 풀었고, 이제부터 국가직 7급, 2014년도부터 해서 5년치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오전에 했던 것도 여기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베이직 투 사인의 공법행위부터 그게 시작했습니다. 지방직 9급, 그렇죠? 사인이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선은 그것은 법적 행위다라고 봐야 돼요. 법적 행위다. 사인의 공법행위 중에서 좀 특수한 경우긴 하지만은 공법상 합동행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법상 합동행위. 합동행위라고 하게 되면 재개발, 재건축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한 3분의 2, 3분의 2죠. 토지 면적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보게 되면은 그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함께 무엇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사람 숫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총회에서 결의를 하면서 조합을 설립하는 것에 찬성한다. 이게 지금 사인들의 공법행위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조합을 설립한다라는 같은 방향의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공법상 합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뭐 대통령 선거 이런 걸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뽑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없죠. 이름이 좀 이상하고. 그래서 뽑았는데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가 찬성을 한 부분에 대해서 역시 공법상 합동행위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의사를 합치해 가지고 그를 당선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 사인의 공법행위는 이거는 법적 효과 발생,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법적 행위다라는 점 하나 기억을 좀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 사직원 제출 얘기하는 거죠. 사직원 제출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는 철회할 수가 없다. 맞는 얘기인가요? 아, 틀린 얘기죠. 뭐가 틀렸어요? 이거는 사직원이 수리된다. 사직원, 의원 면직 말하는 거죠. 사직원의 수리, 수리라고 하게 되면 준법률 행위적 행정에서 수리에 해당을 한다. 이렇게 봤는데, 그것이 수리되기 전까지는, 보정이나 철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수리됐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도달됐다라고 했잖아요. 도달이 됐지만, 아직 수리가 되지 않았으면, 역시나 철회를 할 수가 있는 게 맞는 겁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에는 그 신고에 대한 거부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이게 지금의 3분법적인 접근 방법에 따르게 되면은요, 물론 이 3분법에서 하나 남은 게 과연 뭐가 있을까라는 부분에 고민이 들긴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고려대학교에 계신 교수님들 전부 하고 그다음에 뭐 중앙대학교 김중건 교수님. 이라거나 이렇게 박균성 교수님, 경희대학교 뭐 이런 다수설에 따르게 되면 3분법적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수리 거부가 처분이 될수 있는 게 당연하고 자기완결적 신고라고 하게 되면은 장래 위헌 방지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즉 조계의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수리 거부의 처분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원래는 자기완결적 신고는 수리와 수리 거부의 처분성이 모두 다 부정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렇죠? 이렇게 세 개로 나누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고 이분법적 접근 방법 같은 경우에는 연세대학교 지금은 이제 퇴직하셨지만 홍정성 교수님 같은 이분법적 접근을 들어가시는데 이건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혼란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수리를 요하는 신고 같은 경우에 그 수리 자체가 아예 처분이죠. 아예 처분이죠. 그래서 그 수리 거부는 처분에 대한 거부가 맞고 그다음 이것도 어쨌든 형식은 신고의 형식을 취하고 있잖아요. 신고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법에서 항상 신고라는 표현이 나와요. 신고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법규상의 신청권도 무조건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리를 요한 신고는 그 수리도 처분 맞고 처분에 대한 거부, 그다음에 신고가 나오니까 법규상 신청권, 그러면 우리 판례 입장에 따르게 되면 수리 거부는 거부 처분이 성립될 수가 있는 게 맞죠. 상인의 공법행위는 법적 행위인 점에 있어서 공법상의 사실행위와 구별된다. 그렇죠. 방금 처음에 말씀드린 게 이런 내용입니다. 사인의 공법행위는 어쨌든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입니다. 발생시키는 행위입니다.
예, 이것만 갖고 끝나는 건 아니죠. 사실 이것만 갖고 끝나는 건 아니고 행정청의 반사적 결정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예,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방금 얘기했던 재개발 재건축 조합을 설립한다라고 했을 때그 총회 결의는 사인의 공법행위 중에 합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조합 설립에 대한 인가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관할관청의 인가가 나와야 되는 거 맞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재인 대통령 당선 같은 경우에도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결정이 나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얘기했던 조합 설립 인가는 특허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 예, 두 번째 얘기한 선거관리위원회 당선자 결정, 이거 같은 경우에는 확인에 해당을 하는 것이죠. 행정청의 반사적 결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인의 공법행위는 법적 행위로 취급합니다. 법적 행위로 취급하기 때문에 사실행위가 아닙니다. 사실행위가. 명문의 금지 규정이 있거나 일신 전속적인 행위는 대리가 허용될 수가 없으나, 그렇지 않은 사인의 공법행위는 대리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가 있다. 예, 유추적용에 대한 문제, 안 되는 건 뭐가 있어요? 우리가 공법관계 같은 경우에는 권력적 공법관계와 비권력적 공법관계로 나누게 되고요. 이 공법관계에서의 그 공법이 흠결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유추적용을 시키는 사법 규정 같은 경우에는 일반론적, 예, 일반법 원리적 규정하고 이해조절적 규정으로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사법 규정의 일반법 원리적 규정 같은 경우에는 권력과 비권력을 불문하고 모든 공법관계에 유추적용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이해조절적 규정 같은 경우에는 비권력적 공법관계에는 적용이 될 수가 있지만 권력적 공법관계는 적용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권력이냐 비권력이냐 공법관계, 그 다음에 일반법 원리적 규정이냐 이해조절적 규정이냐 사법 규정 하게 되면 2 곱하기는 3대 4 중에 4분의 3은 허용이 되는 것이고, 4분의 1 이해조절적 규정의 권력적 공법관계에 대한 적용, 이것만 제한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해조절적 규정이 아니라는 점만 가지고도 바로 맞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가 있고요. 어렵지 않게. 그다음 이런 걸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영업허가 신청을 한다라고 했을 때 영업허가 신청을 반드시 그 영업자가 직접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대리인이 가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위임장 받아서. 예, 상관없는 문제가 되겠고요. 여기서 금지나 일신 전속적이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투표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투표를 누가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런 경우에는 일신 전속적 행위이기 때문에 대신해 줄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예,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 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맞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국세기본법상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입니다. 당연히 세금 부과죠. 조세 부과 처분 얘기하는 것이고요.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날 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를 하여야 한다. 예, 여기는 행정심판이 특별행정심판으로 두 가지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하고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하고 두 가지가 있죠. 또는입니다. 또는. 그래서 선택적 청구가 가능하죠. 둘 중에 하나만 거치면 되는 것이고, 둘다 거칠 필요는 없으며 둘다 거쳐서는 안 됩니다. 알겠어요? 둘 중에 하나만 거치는 겁니다. 하나만. 예, 선택적으로 하나만 거치면 되는 건데요. 예, 둘다 마찬가지예요. 예, 둘 다. 예, 국세청장 심사청구도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도 둘다 90일입니다. 90일. 요거 이제 조심하면서 비교해야 될 점은 바로 뭐냐면, 이것과 유사한, 예, 국공로 도사징발 감사합니다였었죠. 그중에 주로 출제되는 것은 앞에 있는 4개. 국가 공무원 노동조합의 신민 도사님이 살고 계셔가지고 신발가게 아저씨가 감사하다고 징하게 발이 커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는 게 필요주의가 적용되는 케이스인데, 예, 국세처분이죠.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죠. 노동위원회 처분이죠. 도로교통법상 처분이 됩니다. 거기서 기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간. 예, 처분 같은 경우에는 방금 얘기한 심사 심판 청구가 있는데 이건 90일입니다. 이건 90일이고, 예, 요거 같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90일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나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소청 심사를 거쳐야만 할 텐데요. 역시 특별행정심판 절차가 맞습니다. 일반 행정법, 행정심판법 적용되는 게 아니죠. 이거는 공무원 세 글자기 때문에 그 소청 심사는 심사청구의 기간이 30일입니다. 30일이고. 네, 그 다음에 우리 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 초심판정, 이게 처분으로서의 재결, 이게 원처분이죠.
여기다가 이제 중앙노동위원회에다가 들어갈 때는 며칠이었습니까? 지방노동위 구제 신청을 하는 것은 3개월입니다. 3개월, 90일이 되는 것이고, 중앙노동위에 재심 신청하는 것은 10일입니다. 10일. 그 다음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15일입니다. 15일. 이건 이제 근로기준법에서 28조, 29조, 30조, 31조에서 이렇게 3개월, 10일, 15일이라고 따로 특별청구기간과 그리고 특별재소기간을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3개월, 10일, 15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행정심판, 중앙노동에 대한 재심신청 생각하면 10일입니다. 10일. 그러니까 국공노도, 도로교통법상 처분은요. 이거는 그냥 일반 행정심판입니다. 행정심판법 적용되는 거니까 이거는 뭐 이건 90일에 180일이죠. 90일에 180일. 이건 180일 아닙니다. 이건 180일 아닙니다. 이건 그냥 90일 끝 이거라고요. 90일 끝. 그럼 여기 180일 넣으면 틀린 지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9군요 90일이 되는 거, 공은요 30일이 되는 거고요, 노는요 10일이 되는 거고요, 도는요 90일에 180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90일에 180일. 네, 이의 신청을 거친 후에 이게 세무서장한테 가는 경우도 있지만 지방국세청장한테 가는 경우까지가 이의 신청입니다. 까지가 처분청은 세무서장이지만 국세청장까지 안 올라가고 지방국세청장한테 들어가는 것도 이의신청입니다. 원래 이의신청은 처분청에 제기하는 불복 절차지만 이건 좀 특수하고요. 했을 때 이의신청을 거친 다음에 심사나 심판청구, 그러니까 이거는 행정심판이죠, 를 하려면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뭘 조심해야 돼요? 결정을 통지받은 날 이거죠. 민원처리법에 따른, 민원처리법 제35조에 따른 이의신청 같은 경우에는요, 거부처분이 된 이의신청을 거치고 그에 따른 기각이든 인용이든 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을 해서 행정심판을 들어가거나 소송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기산해요? 원처분부터 기산하는 겁니다. 거부처분 때부터 기산을 해가지고 90일 안에 행정심판, 90일 안에 행정소송 이렇게 들어가게 된단 말이죠. 그렇지만은 이건 소극적 처분이에요. 그렇죠? 소극적 처분, 거부 처분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 3차의 신청이 있다면 1차, 2차, 3차의 거부도 모두 다 처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원처분 때부터 기산을 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청구기간이나 재소기간을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깎아먹는 일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거부 처분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와 같이 적극적 처분입니다. 적극적 처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시 뭐 신청을 하는 이런 문제가 없잖아요. 침입적 처분에 어떻게 신청이 있겠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적극적 처분이 포함되어 있는 사안에 대한 근거법에서는 이의신청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개별법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항상 이의신청 결과통지일로부터 기산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관련된 내용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고용보험법에 따르게 되면 이의신청 결과통지일로부터 기산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거부처분도 있긴 있어요. 거부처분도. 무슨 말이냐면 근로자의 입장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사용자의 입장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물론 이의신청의 이름이 심사청구예요. 근로복지공단에다가 들어가는 게 심사청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심사위원회, 재심사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그 재심사위원회한테 가는 게 재심사청구로서 이게 특별행정심판에 해당을 하긴 해요. 심사, 재심사청구라는 단계를 밟게 되는 거긴 한데, 여기서 근로자가 산재를 당했는데 돈을 달라고 했는데 거부를 했어요. 근로복지공단이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이러면 거부처분에 대한 문제잖아요. 거부처분에 대한 문제니까 이거는 2차, 3차 거부처분이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럴 때는 그냥 거부처분 나왔을 때부터 기산해서 행정심판 가고 행정소송 가고 이의신청 거쳤을 때, 심사청구 거쳤을 때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용자 입장 생각해보세요. 사용자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요, 산재나 고용보험료를 부과받아요. 보험료를 부과받으면 여기에는 국세랑 뭐가 다릅니까? 그쵸? 적극적 처분이죠? 침입적 처분입니다. 급보하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용자의 측면에 있어서는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을 해주지 않으면 재판청구권 침해로 연결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거부처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소극적 처분, 적극적 처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에 이의신청 결과통지일로부터 기사한다라는 규정이 무조건 따라붙어야 되고요. 안 따라붙으면 그게 위헌이에요.
그게 위헌이 된단 말입니다. 위헌이 아니라면은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법을 몰라도 원리를 알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국세 처분은 당연히 적극적 처분이기 때문에 결과 통지 일로부터 기산해서 90일 가는 게 맞는 겁니다. 당연히 맞는 거고요. 심사 청구를 거친 뒤에 다시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선택적 청구긴 한데 하나만 가야 됩니다. 하나만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예, 이거는 국공로 도사증발의 국에 해당을 하는 것이죠. 예, 다만 예, 감사원의 심사를 거쳤을 때는 예외입니다. 감사원의 심사 거쳤을 때는 국세청장의 심사 청구, 조세 심판의 심판 청구 안 거치고 바로 소송으로 가도 상관이 없어요. 왜?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행정심판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필요한 것은 대량성 전문성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관련 사건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너무나 전문적이기 때문에 대량성에 대한 문제는 앞에서 필터링을 해달라는 것이고 전문성에 대한 문제는 앞에서 설명서를 좀 써달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국세 같은 경우에는 대량성의 문제와 전문성의 문제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세금은 우리 누구나 다 부과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민들이 다 심판 거 소송 제기하려고 하게 되면 받아줄 수가 없어요. 앞에서 필터링 필요한 거 맞고, 그다음에 세법은 워낙에 어렵기 때문에, 워낙에 복잡하기 때문에 앞에서 좀 이렇게 사실관계 정도라도 좀 파악을 해주고 보내주는 게, 한번 씹어서 보내주는 게 필요한 건 당연한 겁니다. 법규명령입니다. 국가기관이 제정한 거죠. 국가기관의 행정 입법의 산물이 바로 명령이 된다고 했고, 법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법규명령, 그렇지 않으면 행정명령이라고 부르며, 그 행정명령은 닉네임으로 행정규칙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 어떠한 법규명령이 위임의 근거가 없어서 무효였다고 하더라도, 예, 위임의 근거가 없었다 이런 말을 하면은 저건 뭐예요? 저건 집행명령이나 직권명령이 아니죠. 단순히 기술적 사항만 정하는 집행명령, 직권명령은 위임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위임명령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위임명령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예, 사후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상위법에 마련이 되었다. 그러면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맞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있다가 없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있다가 없다가 상황이 다 출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1관, 2관, 3관 나눠가지고 생각하시라고 했고요. 근거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이렇게 바뀌면 되는 거죠. 그럼 없다가 있다가로 바뀌고 있다가 없다가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이건 위임명령이 예, 무효이다가 유효가 되고 유효이다가 무효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점은 뭐야? 그때부터. 그때부터죠. 그때부터. 처음부터? 아니, 그때부터. 그때부터 맞게 잘 설명했네요. 예, 추상적인 법규명령을 제정하지 않은 행정입법 부작위에 예, 이렇게 말하게 되면요. 일반적 추상적 규율을 하는 법규명령이다? 그럼 사실은 두 개가 있죠. 전형적 법규명령과 집행적 법규명령과 둘다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집행적 법규명령은 처분이란 말이죠. 형식적 행정행위로 인정하죠. 2003년도, 6년도 한미약품 사건하고 한국 릴리 사, 아, 거꾸로 한국 릴리가 2003년, 2006년이 한미약품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처분이기 때문에 부작위 판정 제기할 수 있어요. 일반적 추상적 규율인데. 그렇게 치면은 이거는 뭐야? 틀렸다고 말할 여지도 있는 거죠. 예. 다툴 수 있, 아, 맞았다고 말할 여지도 있는 거죠. 맞았다고 말할 여지도 있는 건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추상적 규율을 하는 법규명령이다 그러면 뭐 특별한 말이 없는 이상, 예, 이거는 그냥 전형적 법규명령으로 보세요. 전형적 법규명령으로. 그러면 그건 어쨌든 처분이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행정입법 부작위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부작위 판정을 제기하려고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처분에 대한 부작위여야 되는 것인데, 전형적 법규명령은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처분에 대한 부작위 자체가 아예 성립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뭐일 수 있는 거예요? 법규 명령이라는 것 자체가 행정 규칙과 달리 공권력 행사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부작위는 공권력의 불행사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이것은 헌법 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수 있다. 헌법 111조. 예. 헌법 소원 심판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보충적으로 될수 있는 거죠. 자치사무에 관한 자치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령의 범위 아니라는 사항적 한계가 적용될 뿐이며, 사항적 한계. 푸아, 예, 깜놀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안 하거든요. 네, 예, 뭐 그냥 이게 강론 얘기긴 한데, 예, 이분 좀 특이하신 분이시네요. 예, 아주 유니크하십니다. 이게 조례가 위법이냐 아니냐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면요, 항상
3단계예요. 이렇게 보는데 첫 번째가 사항적 한계고요. 사항적 한계.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법률 요구 원칙. 그럼 세 번째가 법률 우위 원칙. 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사항적 한계라는 것은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조례 재정권의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조례 재정권의 범위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지방가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게 되면 그 사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을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이고, 그게 무엇인가라는 문제는 지방자치법 제9조 1항으로 갑니다. 9조 1항에 가게 되면은 자치사무하고 단체위임사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예, 이거는 자치사무. 그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사무와 함께, 그 다음에 자신에게 어쨌든 법적 효과가 귀속되는 예, 단체위임사무까지다라고 이렇게 보게 되고, 모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기간위임사무는 아니라, 사무는 3개란 말이에요. 사무는. 그래서 기간위임사무는 안 된다. 이렇게 보게 되고요. 근데 얘는 뭐라는 거냐면, 얘는 자치조례입니다. 자치법규로서의 자치조례, 자치규칙, 자치조례를 말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CF 딱 걸어가지고 위임조례, 위임조례. 이건 자치조례는 아닙니다. 위임조례로, 예, 분명히 그것이 기간 위임사무임에도 불구하고, 당의 사무에 대해서, 예, 조례로서 그 내용을 규율을 하도록 하게 되면은, 기간 위임사무도 예외적으로 위임조례 범위 내에서는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사항적 관계거든요. 그 다음에 법률요구 원칙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지방자치법 22조 단서 말하는 거예요. 단서.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조례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위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22조 본문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조가 지방자치법이 있는데 본문이 있어요. 예, 본문이 있고, 그다음 단서가 있어요. 단서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본문에 보게 되면 그 사무에 대해서 제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예, 사항적 한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무, 사항적 한계. 조례정권의 범위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법률 우위 원칙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22조 단서에 가게 되면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조례에 대한 상위 법령에 위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여기에는 법률 유보 원칙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세개 하는 거예요. 요거 세개 하는 거거든요. 이게 세개할때 이거는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조례 얘기하는 거고, 당연히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되면 안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 상위 법령에 위반돼서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다음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바로 예, 법률 선점 이론에 대한 논의가 나옵니다. 수정 법률 선점 이론. 이건 강론이기 때문에 설명 안 하겠습니다. 예, 수정 법률 선점 이론. 예, 법률 선점 이론. 쉽게 말해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미 상위 법률이 선점을 해버렸을 때 조례로 그에 반하는 걸 만들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적 한계 사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말하는 건데 지금 이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법령의 범위 아니라는 사항적 한계. 이건 법률 우위 원칙이에요. 법률 우위 원칙. 요거.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22조 본문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보시고요. 예,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예,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야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 위임도 가능하다. 이건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는 거죠. 22조 단서 쪽 여기 얘기하는 건데 세 개가 있었잖아. 권리제한 의무부과 같은 경우에는 판례가 이렇게 말하죠. 그 지역의 범위 안에서 지방 의원들에게 민주적 정당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 유보가 그러니까 헌법 75조의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이 완화 적용되어 포괄 위임이 허용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벌칙 조례는 끝끝내 구체적 위임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결론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 권리제한 의무부과에 포괄 위임 가능하다. 법률 유보의 완화 적용.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에 관한 시도의 조례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은 예, 이때 당시에 동일분교 폐지 조례에 대한 항고 소송이 무효 확인 소송이었었어요. 무효 확인 소송이었었기 때문에 무효 확인 소송에 출제를 하신 거고요. 예, 학교에 대한 문제, 공립학교니까 교육이라고 얘기하는 경기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예, 시도지사가 아니라 경기도 예, 지방자치단체장, 경기도지사가 아니라 경기도 교육감. 얘는 일반 집행기관이 되고 얘는 특별 집행기관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 내용 안에는
여기는 이미 뭐가 포함이 돼 있는 거냐면 경기도 의회는 아니다라는 얘기가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쪽으로 더 많이 출제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간 겁니다. 한 단계 더. 경기도 의회 같은 경우에는 저 조례를 제정한 쪽 아니겠습니까? 걔들은 내부적 의결기관입니다. 내부적 의결기관. 그 다음에 집행기관은요, 그 내용이 일반 사무야, 교육 사무야에 따라서, 예, 어쨌든 그 집행기관이 외부적 표시기관이 되는 거잖아요. 외부적 표시기관. 결정권과 표시권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서로 분리될 때는 표시권 쪽에 집중을 하게 될거 아니겠습니까? 집행기관 쪽인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예, 집행기관에 일반 집행기관, 특별 집행기관, 이렇게 나눠지는데, 일반 사무는 일반 집행기관 쪽에서 조례를 공포하게 되고, 그다음에 교육사무, 교육 및 학위관 사무는 특별 집행기관 쪽에서 그 조례를 공포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교육사무니까 특별 집행기관 교육감 쪽이 돼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